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늘어나는 물량 감당하지 못하는 TSMC, 빈틈을 노리는 삼성전자, AMD, 엔비디아, 삼성의 노크, 공고해지는 삼성 퀄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늘어나는 물량에 감당하지 못하는 TSMC요. 특히 애플에 대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애플도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애플의 물량을 대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따라잡자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의 수요가 대응하지 못하는 빈틈을 노려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형 고객사를 잇따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와 퀄컴이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봐주시고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목표로 지금 삼성전자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전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특히 3나노 그리고 2나노 공정까지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특히 3나노에서 GAFS를 빠르게 전환을 시킨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부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소형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그렇고, 또한 자동차 반도체도 이제 그 콕핏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율주행차와 맞물려서 어마어마하게 기술력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용량의 소켓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점 더 7나노, 5나노, 4나노, 2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 살짝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금 TSMC를 따라잡기는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TSMC도 지금 풀캐파이기 때문에 이 풀캐파 때문에 지금 더욱더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공장도 만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대응이 조금 안 되고 있죠.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위탁 생산 점유율 및 시장 규모, 이게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것은 파운드리 하나밖에 안 돼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누가 1등이냐? TSMC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선도적 1등이에요. 그 다음은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삼성 LSI 물량을 조금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캐파 부분에서는 삼성 물량을 빼면 한 10%에서 7%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UMC, SMIC. 특히 SMIC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제재 영향이 굉장히 심하죠. 제재 영향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 이 규모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올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지금 보시면 얼른 봐도 한5% 정도 성장이 지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5%가 어디서 다 늘어났냐?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이 5%의 물량도 가져갈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공장을 계속 짓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대만의 TSMC가 지금 풀캐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대만의 TSMC는 애플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주문량이 쏟아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풀캐파가 되거든요. 특히 5나노 공정에서는 애플의 독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에 밀려서 100% 물량을 주문하지 못하는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첨단 반도체 공정으로 불리는 5나노 미세 공정이 가능한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 이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TSMC에서 물량이 밀리는 엔비디아와 AMD가 삼성전자에 기웃기웃거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TSMC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을 낙수 효과로 어부지로 지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5나노 공정 생산 반도체의 53%가 애플의 몫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은 현재 아이폰, 맥북, 맥 등에 탑재하는 반도체 칩셋의 전량을
TSMC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삼성전자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나눠서 가졌거든요. 특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부분이요. 그런데 이 5년 전에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TSMC의 전량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역시 아이폰에 장착되는 5G 모뎀 칩 등을 지금 TSMC에 맡기고 있어서 자, 이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애플과 퀄컴이 차지하는 비중이 78%. 그러면 나머지 12%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회사들이 이만큼의 경쟁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퀄컴, 브로드컴, 미디어텍 등과 함께 5대 팹리스로 불리고 있는 AMD, 엔비디아 등이 TSMC의 5나노 공정률이 5%, 지금 3%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78%잖아요? 78%에 5%에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85%가 되죠? 86%인가요? 네, 86%. 이네 회사가 86%고, 나머지 16%는 좀 작은 회사들이 지금 나누어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지금 AMD가 애플의 물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수치예요. 현저히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회사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것을 더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TSMC의 매출이 53조 원쯤 되는데 여기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23%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서 약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지금 TSMC가 애플이 저기 TSMC를 먹여 살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큰 회사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저번에 그 화웨이에 손절했잖아요. 화웨이를 손절하고 그 손절한 부분을 누구를 더 줬냐면 지금 애플을 더준 상태예요. 특히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는 그 비중이 지금 현재 21%에서 23%라고 그랬지만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는 이 비중이 50%에서 80%까지 지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플을 끼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TSMC가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서 애플의 생산 순위를 우선순위로 놓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삼성전자에 기웃거리고 있는 AMD예요. 지금 AMD는 현재 삼성전자와 거래가 없어요. 딱 하나 거래가 있는 것은 그 GPU 부분의 기술 거래가 있어요. 기술을 따내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R&D인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엑시노스 차기 버전에 대해서 이것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는 AMD와 그 거래가 없는데 AMD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AMD는 Zen 4 아키텍처 기반의 CPU 그리고 RDNA 3 아키텍처 기반의 GPU를 지금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AMD와 PC용 CPU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인텔이 주력하고 있는 CPU는 지금 14나노. 14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이 5나노 경쟁에 비교해서 지금 AMD의 제품 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CPU 부분에서도 인텔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텔의 인기는 여전하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5나노 공정으로 지금 CPU와 GPU를 봤는데 문제는 딱 하나가 있어요. 공급. 공급이 잘안 됩니다. 최근 AMD는 TSMC로부터 CPU와 GPU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물건이 딸린다라는 것이죠. 현재 시장 수율은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지만 생산 배정 순위에서 애플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의 공급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CPU 시장 점유율 확대를 본격적으로 노리는 AMD 입장으로서는 생산 배정의 후순위라는 점은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AMD에게 뼈아픈 대목이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AMD가 TSMC의 의존을 벗어나게 하는 시도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량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물량 공급이 충분해야 된다라면 지금 한곳 TSMC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TSMC의 애플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AMD가 간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이겠죠. 이 때문에 AMD는 차후 칩셋 공급망을 넓히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삼성전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7나노 이하 공정, 특히 5나노, 4나노 공정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할수 있는 회사가 TSMC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공고해지는 엔비디아와 삼성의 관계입니다. 글로벌 GPU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삼성과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달 첫 선을 보인 차세대 GPU, GeForce RTX 30 시리즈를 TSMC가 아닌 삼성전자에 맡겼습니다. 현재 GeForce RTX 30 시리즈는 화성 캠퍼스 8나노 공정 라인에서 생산 중이고, 최근 5나노 이하 공정에서 만들어질 GPU도 생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고해지고 있는 삼성과 퀄컴의 관계.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반도체 업체이지만 저기 팹리스 업체이죠. 팹리스 업체인 퀄컴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물론 최신 5G 모뎀칩까지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두 회사의 밀월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08년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어요. 서로 그 지적 재산권 때문에 다퉜던 회사인데 서로 그 크로스로 그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 이후부터 계속 관계가 공고해지고 있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퀄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88을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단독으로 맡겼어요. 이게 최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예요. 이것은 지금 TSMC에도 맡기지 않고 삼성전자 단독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프리미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스냅드래곤 865와 같은 경우는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삼성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차세대부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퀄컴은 최근 선보인 최신 5G 모뎀칩인 스냅드래곤 X65. 이것도 삼성전자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돼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에 장착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뎀칩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데이터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65와 같은 경우는 5칩으로부터 처음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Gbps 성능까지 구현하는 초고속 지금 모뎀칩이라는 것이죠. 이는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 LTE에 비해서 100배 더 빠른 속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퀄컴은 최근 선보인 최신 5G 모뎀칩인 스냅드래곤 X65는 4나노 공정으로 지금 생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하지만 4나노에 적용되는 X65는 모바일 AP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단독 수주가 지금 예상된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각사 공정 도입 로드맵을 보면 TSMC는 올해 하반기에 4나노 공정 모뎀칩 생산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으로 삼성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이 같은 수주에는 미세 공정의 삼성전자 경쟁력이 퀄컴이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X65, 그 하위 모델인 X62를 삼성전자가 동시에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량의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약 1조 원가량의 수주량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퀄컴의 모뎀칩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예상대로 올 하반기 4나노 공정으로 제품 양산이 되게 된다면
5나노 미세 공정에서 밀린, 5나노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늦었어요. 그런데 4나노 공정에서는 다시 그 속도가 빨라져서 TSMC보다 더 빠르게 4나노 공정 개발을, 공정의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는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 필수 특허를 남용했다는 조사를 펼쳤는데,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대해서 대놓고 표를 들 정도였어요. 지난 2018년도 1월 달에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확대해서 합의하면서 갈등이 봉합이 되었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퀄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문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반도체 생산을 다시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에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2019년도 딱 들어오자마자 7나노 공정으로 스냅드래곤 765가 주문을 받았어요. 이후에 삼성전자는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에 스냅드래곤 865도 장착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865 같은 경우는 TSMC에서 생산이 돼요. TSMC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스냅드래곤 865를 지금 현재 자사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에 장착했다. 이것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한국에 판매하는 갤럭시 S20까지 이 스냅드래곤 865를 집어넣어버린 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퀄컴이 아, 이렇게까지 해주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퀄컴의 반응이 굉장히 놀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부터 지금 퀄컴과 지금 삼성전자와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지금 888, 그리고 X60, X64, 이렇게 5G 모뎀칩까지 다 주문을 받게 된다. 퀄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자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달아줘, 그리고 모뎀칩도 달아줘, 이런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서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향을 봐야 됩니다. 이 영향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생겨요. TSMC가 지금 풀캐파예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전자에게 낙수 효과로 온다라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의 기회가 되는 거죠. 가장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삼성전자와 TSMC 미세 공정 로드맵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EUV 4나노 공정 개발, 4나노 양산, 올해 말에 이렇게 되죠. 근데 4나노가 지금 좀 늦게 나오죠. 3나노도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볼 때, 디지타임즈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지금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예. 내용 볼게요. TSMC의 풀캐파는 지금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기회죠.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 5나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물량 때문에 대형 거래사들이 삼성에 기웃거린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드렸죠? TSMC가 풀캐파가 되기 때문에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이런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지금 끼어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들의 큰 손들과 돈독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이 파운드리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줄수 있다라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점점 커지기를 원해요. 삼성전자가 커져야 TSMC에 휘둘리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가 너 아니면 다른 데 선택할 기회가 있어 라고 하면 누가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캐파를 받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5나노 공정에서 지금 수율이 낮아서 이득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만 조금 남으면 무조건 다 받아와야 됩니다. 다 받아와서 많이 만들어야 이것을 점점 수율이 높아져 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고 난 다음에 이 물량을 받아온다. 이미 늦어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수율이 낮기 때문에 뭐 지금 이득이 별로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수율이 낮아도 계속 받아오고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거거든요.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수율은 잡힙니다. 그 어느 순간에 잡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잡힐 때 그때 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은 노하우가 많은 TSMC의 물량이 몰렸지만 새로 관계를 맺은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만 공급한다면 굳이 TSMC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수율이 낮고 높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물건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수율 낮고 높고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수율이 낮으면서도 물건을 받아서 점점 수율을 높여서 이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AMD는 기존 강자인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TSMC가 배정 물량 순위를 늦춰버리기 때문에 CPU나 GPU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다음 선택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TSMC에 초과하는 물량만 흡수해도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TSMC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2인자로 낙인이 불가피한 데다가 안정적 고객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지금 현재 대형 고객사를 일단 한번 받아요. 그리고 그 고객사들에게 만족을 줘요. 만족을 주게 되면 다시 또 물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량만 준다면. 그리고 오류가 없는 물량만 준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5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TSMC를 본격적으로 초월하겠다라는 전망이지만 이것 또한 조금 쉽지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디지타임즈의 기사이지만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과 3나노 공정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100% 믿진 않습니다. 100% 믿진 않지만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커져가고 있는 만큼 TSMC는 그만큼 삼성전자를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TSMC는 단순히 지금 파운드리밖에 안 하는 회사지만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그리고 백색가전, 이런 것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확장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파운드리 분야만 딱 좁혀서 이야기하면 TSMC는 올해에만 31조 원의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죠. 증권가가 예측하는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투자액은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른 단순 계산만 보더라도 10억 원에서 10조에서 12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TSMC는 31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단순 계산만 보더라도 TSMC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죠. 업계 관계자는 TSMC의 생산 여력만 만약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언제든 생산을 TSMC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만이 파운드리 미세 공정에서 삼성전자 우위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회사들은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애플에게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특히 자동차, 지금 반도체 사용량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야 되고 또한 일반 백색가전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반도체 칩이 이 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풀캐파에서 지금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가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이득을 보고 있을 때 다른 회사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다면 그 신뢰감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삼성전자에 주문을 할수 있는
커다란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으로 지금 투자 금액이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주문이 그만큼 들어올 것이냐? 그러한 고민 때문에 공장의 규모를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정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공장을 크게 키울 만한 여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가 어쩌면 삼성전자가 보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을 할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키 파운드리, DB하이텍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DB하이텍과 같은 경우, 그리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키 파운드리 전부 다 8인치 웨이퍼 공정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8인치 웨이퍼 공정은 한계가 있죠. 8인치 웨이퍼 공정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점점 더 가격을 제대로 받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 공정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TSMC의 그 풀캐파 영향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